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국민 카스트 브랜드죠. 다이치 원픽스 360 시즌2 제품의 레그룸 제품이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물론 큰 맥락은 다이치 원픽스 시즌2와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어떤 부분이 기존 제품과 다른지, 그리고 국민 카스트 브랜드고 워낙에 잘 판매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왜 잘 판매가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다이치 우리나라 카시트 브랜드죠. 카시트를 조금 알아봤다 하시면은 모르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이치를 가장 많이 칭찬하고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자체 개발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브랜드로서 자체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카시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개발 모델이지만 I사이즈 인증을 받고 온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I사이즈 검사를 받고 왔다라는 게 특별한 시기는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유럽의 안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KC 인증이 있듯이 국가 연합별로 이 안전 인증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안전 인증을 받아야 그 연합 국가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럽에서 판매하는 모델들은 무조건 I 사이즈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카시트 브랜드들이 유럽 국가 출신들이기 때문에 I 사이즈를 받고 오는 것이 이제 당연합니다. 근데 다이치는 우리나라 브랜드고 유럽에서 판매를 안 해요. 오늘 설명드릴 레그룸 기능 자체를 단독으로 이 기능을 위해서 안전검사를 또 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전에 진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이 레그룸 모델이 어떤 게 다른 건지 보여드릴 텐데요. 짜잔, 이렇게 리바운드 스토퍼에 장착할 수 있게끔 된 프레임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프레임을 설치를 하게 되면 리바운드 스토퍼의 두께가 40mm죠 4cm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즉 아기가 카시트에 있을 때 엉덩이로부터 자동차 시트까지의 거리가 4cm가 확보가 되게 됩니다. 이 4cm가 확보가 된다는 것은 더 오랜 기간 뒷보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겠죠. 카시트가 앞보기보다 뒷보기로 두어야 더 안전하다는 것은 많이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컨버터블 카시트 회사들이 앞보기보다 좀 더 뒷보기를 장기간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기들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 아기들이 성장 발육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불편해해서 앞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기간 오랫동안 뒷보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바로 그 부분을 배려해서 이 레그룸 프레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간단하고요. 측면 부분에 이렇게 홈들이 나 있습니다. 이 홈에 맞게 꽂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레그룸 프레임이 추가가 되게 되면 리바운드 스토퍼가 두꺼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고정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이 레그룸 부품 같은 경우는 꼭 뒤보기 시에만 사용을 해주시고, 앞보기 시에 이 카시트가 4cm 더 앞으로 오게 되는데, 앞으로 온다는 뜻은 아이가 앞좌석과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보기 사용 시에는 레그룸 프레임을 빼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시즌2 리뷰가 이미 있습니다만, 그래도 왜 인기가 많고 그동안 쭉 많은 판매를 보여왔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다이치 원픽스 시즌2 제품이 우리나라 아기들에게 안성맞춤인 카시트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유럽 브랜드다 언급을 드렸었고, 테스트를 보거나 개발을 할 때 그 더미라고 부르는 이런 마네킹이 있어요. 그 나라 문화권의 아기들을 채용에 맞게끔 하겠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동양권의 아기들이 오히려 더 발육 속도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덩치가 크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다이치 원픽스 시즌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기들에게 안성맞춤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차별화되는 점은 어깨폭이 32cm로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회전형 카시트들에 비해서 실제로 유럽 브랜드 카시트들이 꽤나 사용기간이 짧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폭이 좀 너무 답답하다, 좁다,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기간은 18kg에 약 4-5세까지로 표기를 합니다만 그 이전에 바꾸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이치 원픽스 모델은 시즌1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 아기들에게 맞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다는 점이 있고요. 측면폭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이너시트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기들 안에서도 이제 체형이라던가 이런 성장 발육 속도가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른 아기들을 모두 맞춰줄 수 있게끔 5단계로 이 이너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 쿠션 부분을 똑딱이를 통해서 단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단계의 단추와 낮은 단계의 단추로 첫 번째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아기가 머리가 조금 더 크다 이런 경우에는 헤드 쿠션만 따로 제거할 수가 있고요. 아기가 체형이 좀 통통하거나 측면 부분이 끼는 경우에는 이 양 옆에 날개 쿠션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너시트 날개나 헤드 쿠션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허리 부분을 자세를 잘 못 잡거나 혹은 너무 좁아 보이는 경우에는 등 부분에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쿠션을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등받이 쿠션 전체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서 허리 공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너시트를 제거해서 총 5단계로 성장 격차 혹은 아이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아기들의 체형을 모두 맞춰줄 수 있다는 점이 이 다이치 원픽스 시즌2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너시트가 전체적으로 벗겨져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어깨폭 32cm로 굉장히 넓고 헤드레스트 뒷부분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최대로 확장했을 때 머리끝까지의 높이가 60cm가 되기 때문에 이 컨버터블 카시트 사용기간이 105cm까지인데요. 아이 사이즈 기준으로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 상하체 비율이 5:5거든요. 60cm까지라는 뜻은 하반신도 거의 60cm인 아기고 105cm 이상도 탈 수가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까지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도 딱 느껴지시겠지만 뒤보기로 놓았을 때 각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신생아 이너시트가 있을 때에는 각도가 무려 165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거의 180도에 가까워요. 헤드 쿠션이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머리 부분은 145도로 딱 머리를 잡아주게 되어 있고 다른 브랜드 대비 좋은 배면 각도를 보여주는 것 역시 다이치 원픽스만의 시즌1부터 이어져 오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회전 버튼이 있습니다. 이 회전 버튼의 위치가 앞부분에 위치해 있고 또 이 시트에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너무나 손쉽게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시즌2 제품 나왔을 때보다 이 회전하는 게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원픽스 시즌1도 그렇고 시즌2 나왔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회전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측면 부분에 반고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고정이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되면 너무 좋죠. 아이를 태울 때 카시트가 흐르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측면 반고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전 버튼 옆에 레버를 통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는 총 4단계로 나누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가장 세웠을 때와 높였을 때의 각도 차이를 20도 낼 수 있는 각도 조절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앞보기로 놓았을 때 그리고 뒤보기로 놓았을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레그룸을 설명드리면서 뒤보기를 좀 더 오래오래 사용하면 좋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기들이 이제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데 대부분 주행 중에 나는 사고는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5점씩 벨트가 아이를 잘 잡아주고 있지만 아기의 경우에는 몸무게 절반이 거의 머리에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개가 심하게 꺾여서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뒤보기로 되어 있으면 뒷면 전체로 그 충격을 받아서 충격을 조금 더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앞보기와 뒤보기일 때 아기가 입는 그 부상에 대한 차이가 정말 몇 배가 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뒤보기를 두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15개월까지는 꼭 의무적으로 뒤보기로 아이를 탑승하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오래오래 뒤보기로 놓을수록 참 좋다는 것. 아기가 15개월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에 갈 때는 뒤보기로 저는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시트가 앞보기일 때보다 뒤보기일 때 배면 각도가 더 좋기 때문에 아이가 잠들었을 때 고속도로에서는 뒤보기로 놔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보호 프레임인 QSIP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처럼 생긴 프레임이 달려 있는데요. 측면 부분에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다시 접어두거나 뽑아 놓을 수가 있는데 이 프레임은 양쪽 측면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걸 다 열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문 쪽 방향에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뒷보기일 때와 앞보기일 때 문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 방향을 바꾸었을 때도 다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QSIP가 해주는 역할은 들어오는 충격을 먼저 받아주는 범퍼의 역할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역할로는 문과 이 카시트 사이의 거리를 좁혀줘서 이 카시트가 흔들리는 반경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쪽만 열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은 안 열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원픽스 시즌2로 넘어오면서 전체 에어리드 니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가 약간 니트 같은 소재인데 메쉬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재밌게 표현해보면 왜 니트인데 약간 메쉬 니트인 거 있잖아요. 남성 보호구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카시트가 열을 가둬놓는 성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 열 배출을 잘 해주는지에 따라서 정말 아기가 땀띠가 많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에어리드 니트 소재가 적용이 되어서 더더욱 시원한 카시트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5단계 이너시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원단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기가 타는 부분에 발포 우레탄 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더더욱 쿠션감이 좋게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오래 앉아 있어도 배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기가 앉아서 무게가 실리는 부분은 발포 우레탄 그리고 측면 부분은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EPS 폼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치 원픽스 시즌2 레그룸 제품에는 또 선바이저가 적용이 되어 있죠. 아, 올해 여름이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은데 특히 카시트를 뒤보기로 해놓게 되면 뒷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측면부에는 이렇게 커튼을 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선바이저를 통해서 아이에게 오는 햇빛을 차단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회전도 설명을 드렸지만 회전 버튼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아이소픽스 길이 조절과 설치 해제하는 버튼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대부분 설치를 할 때 약간 자세가 여기에 버튼을 조절해서 하게 되는데 다이치 원픽스 시즌2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 레버를 당겨주게 되면 아이소픽스 길이가 조절이 되게 되고요. 설치 해제를 할 때는 이 레버에 위치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서 당겨주시면 아이소픽스가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설치 탈부착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서 전방에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인디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아이소픽스가 체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에 가장 처음은 회전 고정이 되어 있는지 카시트가 중간에 어정쩡한 각도에 있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빨간불로 들어와 있고 딱 앞뒤 고정이 되면 초록색이 되고요. 반고정 상태가 되게 되면 그대로 빨간색이게 됩니다. 왜냐면 이 반고정 상태에서도 힘을 세게 주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완전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이나 뒤로 꼭 고정이 된 상태에서 주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앞부분에 있는 서포트 레그 부분이 90도로 최대한 앞으로 잘 펼쳐져인지 혹시나 설치를 할 때 서포팅 레그가 살짝 이렇게 꺾여있는 상태에서 무게가 실리게 되면 차량이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고정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 최대한 90도로 빼서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바닥 부분에 무게가 제대로 실리게 됐을 때 초록색으로 바뀌는 인디케이터가 위치해 있어서 설치 혹은 사용을 할 때 오사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인디케이터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카시트고요. 차에 잠깐 이 카시트를 떼고 보관을 하거나 집에서 보관할 때 이 서포트 레그 때문에 좀 불편하다 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접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접어져 있는지 모르고 이 레그 부분을 펼치지 않고 설치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꼭 설치할 때 체크해 주시고요. 집에서 보관할 때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접어서 놓을 수가 있게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잡아당겨주시면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 부분에 버튼을 열면 이 안에 지금은 저희가 디스플레이 제품이라 없지만 사용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이 안전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설명서를 정독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